봄은 또 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봄은 또 온다. 네, 봄은 또 옵니다. 그렇죠. 봄은 지금 이제 곧 올 거니까. 네, 이제 곧 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 따라서 이제 봄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봄은 온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오죠. 네, 어차피 맞습니다. 오기 때문에 네. 그냥 그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네. 뭐 노력하지 않아도 뭐 일단 오긴 오니까. 그렇죠. 네. 왔을 때 봄을 그냥 잘 만끽하시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사실은 봄을 즐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않을까. 네. 괜찮지 않을까. 그 또 봄은 또 가죠. 그렇죠. 제가 봄은 갑니다. 갔다 옵니다. 네, 네. 갔다 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봄날은 간다. 아, 봄날은 간다. 네. 봄날 가면 네. 어? 뭐지? 봄날이 갔네. 봄날이 갔다 갔어. 아이, 봄이 올 생각을 안 하네. 쓰지를 뭐 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뭐 한다, 이거. 와. 봄날 얘기를 뭐 했는데 지금 이제 딱 2월만 잘 버티면은 이제 곧 또 봄이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계절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한겨울에는 와 이렇게 춥다가 다시 더워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러다가 또 덥겠지? 뭐 여름 그렇죠. 되면은 여름 되면은 아니 이러다가 그렇게 수도관이 얼 정도로 다시 추워지는 게 그러니까 진짠가? 막 그때 그 기억이 어렴풋이 그걸로만 남아 있으니까 어렴풋한 그냥 그런 기억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어떤 실감이 잘 안 나는 거.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 매 순간의 계절 변화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는 그냥 그렇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가 다시 더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새삼 더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러다가 와, 또 날이 더워지겠지. 그렇죠. 또 여름이 오겠지. 또 1년이 가겠지. 나이가 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된 건지 다들 뭐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나이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40이 이제,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나이인데 부록인데, 우리는 이미 흔들리고 겁나 흔들려. 있고 불같이 흔들리고 있고 불같이 흔들려서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아 불같이 흔들려요. 너무 혹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계절의 변화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 어렸을 때보다 봄 가을이 훨씬 짧아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봄을 조금 더 더욱 더 열심히 만끽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번에는 또 마스크도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됐으니까 조금 더 활기찬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한 달 동안 남은 겨울 열심히 잘 보내시고 네. 그 혹한도 이제 뭐 한 번 정도면 이제 끝나지 않겠어요?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꽤 오랫동안 테라스에 수도 틀어놨거든요. 네. 저희 집도요. 네, 예전에 한번 크게 고생한 적 있잖아요. 네, 빌라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조금만 더 잘 하시다 보면은 곧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 205M 모델 명호 씨가 인우에게도 봄날이 저는 넌 봄날의 햇살 동남이야. 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명대사죠. 넌 봄날의 햇살 차수연이야. 이거. 맞아요. 최수연인가? 어쨌든 벌써 대세 최수연인가 봐. 저는 이제 본지가 좀 또 한참 되니까 이제 이름이 맞아요.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그런 따뜻한 사운드에 대한 뭐 그 저희가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도 과연 그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될까? 오늘은 이제 보면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완연한 봄, 늦봄, 네. 봄과 여름 사이 정도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79.5가 나왔어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죠. 사운드 점수, 뭐 그 이후에 CUD도 전부 다 높은 점수가 나왔고 저는 디자인, 유저빌리티 디자인까지 다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OM을 하나 산다면은 이 친구를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두 가지 추가 옵션 TC를 더해서 30만원을 올리고 MR을 더해서 45만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E20 오케스트라 모델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서머 큐어드 이렇게 오늘은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만 8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1cm 무게는 2.06kg 두께는 101mm 9프렛 뒷둘레는 77mm가 나옵니다. 쉐입은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고요. 솔리드 서머 큐어 에드론닥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마다가스카르 네,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피니쉬는 바디와 바디에는 글로스 4개는
사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2분 C쉐입 넥이고요. 네, 헤드머신은 고토의 SX510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돌려서 본넛의 44.5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32mm, 프렛은 20 제스카 FW43080 프렛이고요.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같아요. 맞아요. 네. 뭔지 알겠죠? 진짜 햇살이 무르익은 느낌이다. 대구에 가면 반월당에 그 약정 골목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뭐 상호 뭐 어쨌든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딸기 생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거든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네. 진짜 맛있는 생크림 느낌? 약간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느끼하지 않고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뭐 지난번에 저희가 햇살이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진짜 뭐 명호 씨의 말처럼 확실히 그 좋은 스펙들이 좀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하고 무르익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햇살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갔을 때 딱 했던 얘기 약간 곡선지고 네. 조금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사운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적인 딱딱함보다는 좀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느낌 그리고 좀 햇살이 밝긴 밝은데 햇살이 따갑지 않은 느낌. 네, 네. 맞습니다. 따사로운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하죠. 편해요. 진짜 편한 사운드죠. 네. 네. 생크림. 네,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새벽 산책을 가지고 뭐 기타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 네. 옛날에 뭐 진짜 무겁고 화려하고 이런 기타를 할 때는 뭐 국토 대장령 이런 느낌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오늘은 저는 어떤 느낌인가면 약간 브이로그성 새벽 산책. 오, 약간 오 좋은데요? 좀 그런 편집 예쁜 필터 끼워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딱 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새벽 산책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산책 언제 나오냐. 사실은 저희가 원래 그 발매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날짜에 저희 OST가 발매가 되는 바람에 이제 밀린 거예요. 그래서 1월달에 원래 나오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밀려서 2월 지금 이게 나갈 때가 2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곧 나오는군요. 네. 새벽산책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앨범 발매되고 나면은 강의 영상도 네. 어쩜에다가 네.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오늘 이렇게 이스트만 리뷰 잘 해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월당의 그 생크림 케이크 그게 낫지 않을 그게 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월당의 딸기 생크림 케이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아까 그 새벽 산책의 그 브이로그 감성이 마음에 들어서 늦봄 새벽 산책 브이로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되게 감성적이네요. 확실히 좋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가 좀 그런 감성을 그런 여기다 추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소리가 더 좋다 이게 아니고 여 업그레이드. 그렇죠. 네. 취향을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이게 지난번에 그냥 OM보다 오히려 좀 떨어졌네요.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 나랑 똑같네. 가성비, 유저빌리티, 디자인 다 하나씩 그러게요. 하나씩 떨어졌네. 사운드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똑같네. CUD가 하나씩 떨어졌구나. 그래서 77에서 76.5 나왔는데 지난 시간 79.5, 네. 이번 시간에 76.5.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이게 충분히 매력은 있긴 있으나 우리가 이제 취향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원하는 그런 전형적인 드레드나 전형적인 OM 뭐 이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은 자기의 타겟팅한 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운드가. 그렇죠. 네, 그 부분 체크를 꼭 하시고요. 76.5 준수한 점수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마스트만 시리즈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번에 또 빈칸들 계속 가져와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